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심파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영민입니다. 목표는 심파이의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사전 준비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파이썬 기초 지식과 여러 수학적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심파이란 파이썬에서 기호 수학을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BSD 라이선스입니다. 기호 연산, 즉 수학적 표현식을 기호적으로 계산하고 조작하고 다양한 수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미적분, 대수, 행렬, 연산, 통계, 물리학 등 다양한 수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네, 심파이 실습 같이 하기 위해서 화면 한번 전환해 봤습니다. 네, 윈도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란 프롬프트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되는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가지고, 네, 따로 다운로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파이 실행은 네, 파이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심파이 이렇게 인풋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기호 계산이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기호들로 구성된 대상에 대해 컴퓨터로 계산을 대신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심파이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기호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심파이의 변수는 심볼로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XY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써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XY가 네, 선언이 됩니다. XY로 식을 한번, 다항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파이에서는 제곱수를 쓸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곱하기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X세제곱은 4X. 선언해 주시면은 EX1에는 네, X세제곱 플러스 4X가 되었습니다. 더셈 뺄셈 같은 기본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을 더하면은 위에 EX1 다항식에는 상수항이 없으므로 상수항이 추가가 됩니다. 네, 만약에 마이너스 X를 해주시게 되면은 네, X차수가 하나 준거볼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냥 수학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처럼 네, 심파이도 기본 연산 덧셈 뺄셈은 저렇게 해줍니다. 근데 곱하기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네, 전개되지 않고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파이의 특성이고 그래서 다른 함수들이 있습니다. 기본 연산에서 네, 이걸 전개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네, 이걸 전개하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시 전개해 주고요. 팩터로 해주시면 네, 이건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공통인수들로 묶어주는 게 팩터 함수, 네, 전개해 주는 게 익스펜드 함수였습니다. 다음은 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분은 diff라는 명령으로 하고요. f,x는 뜻은 f를 x에 대하여 미분하라. diff f,x,y는 f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f1을 x제곱 플러스 2x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f1 출력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y. 한번 x에 대해 미분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쉬우니까 2x 플러스 2y 이렇게 나오겠죠? 네, 동일하게 2x 플러스 2y 나옵니다. 한번더 y에 대해 미분해 볼까요? x에 대해서 미분했고 y에 대해
이거를 전개한 식은 이겁니다. y에 대해 미분하면은 얘는 없어지고 e만 살아남겠죠? 네, 바로 e가 살아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려운 예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탄젠트 x, ln 코사인 x. 네, 이런 식을 미분하려면 이거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네, 이렇게 보통 네, 복잡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거 심파이 몇줄 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먼저 f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경우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ln의 같은 경우는 로그는 다 로그로 써주시고 밑은 콤마 찍고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ln이니까 자연상수. 네, e는 이렇게 대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곱하기 오퍼레이션 안 넣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바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식. 얼핏 보면은 챗GPT가 푼 거와 다를 수 있는데, 네, 삼각함수를 단순화하는 기능에 또 심파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단순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심플리파이로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디프 f,x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챗GPT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시퀀트 제곱 x, 네, 여기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ln 코사인 x는 여기 있고,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x가 있는데 이거 뒤에 거다 분할해서 해주시면 1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x가 나오는데, 탄젠트 x랑 1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x랑 마이너스 탄젠트 x랑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미분도 한번 해보죠. 인테그 인 적분, 아,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은 인테그레이트 f,x라고 하면 부정 적분이 되고, 인테그레이트 x, 뒤에다가 시작 끝 넣어주면은 정적분이 됩니다. 한번 위에 미분했던 그 어려운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적분은 더 어렵죠? 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로 선언했고요. 적분은 인테그레이트 f,x.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ln 코사인 x 제곱 나누기 2. 심파에서는 적분 상수는 표시가 안 됩니다. 네, 똑같은 거볼수 있고,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괄호 한번 덧쳐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데, 네, 값으로 평가되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심파이에서는 무리수가 나오면은 값으로 평가를 안 하고, 네, 있는 그대로 바로 써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 대략적인 값 알고 싶으면은 eval_f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뒤에다가 eval_f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대략적인 값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한입니다. 극한을 리미트로 한번 해주시면 되고, 네, fx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네, 우극한 알고 싶으면 플러스, 좌극한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뒤에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방정식 풀이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fx,y가 1 이러는 저의 수학식을 방정식을 한번 심파이에 넣고 싶다 하면 이 는은 이거 연산자 이렇게 쓰는 는으로 쓰는 게 아니라 EQ로 선언합니다. 그럼 F는 1과 같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시면은 솔브 셋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식을 넣은 거고 방정식을 넣은 거고요. 이건 X 값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f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네, 이런 f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이 식이 1과 같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해를 알고 싶다 하면은 솔브 셋.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쉬운 예제 들고 왔는데요.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해서 1을 하면은 네, 이게 1로 변하면서 완전 제곱식 돼서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뭐 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이랑 많이 쓰는 매트릭스 연산입니다. 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선언은 여기에 대괄호 하나, 두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닫아주실 때한번더 닫는 거한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실수가 많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바로 매트릭스 출력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 매트릭스에는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쉐입하고 매트릭스 안에 넣어주시면은 2, 2 이거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가 뭐 곱하기 오퍼레이션 이런 거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 상수랑 하시면 에러가 나게 되고요. 플러스 오퍼레이션은 매트릭스랑 매트릭스를 연결할 때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곱하기 두 개는 m 곱하기 m 거듭 제곱 형태입니다. 인자의 거듭 제곱이 아니라 매트릭스 m을 두번 곱해라. 그러니까 행렬의 곱한 겁니다. m 제곱. 그다음 전체 행렬. 전체 행렬은 밑에 t 붙여주시면 전체 행렬 되고요. m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전체된 거볼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뒤에 점 인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디터미넌트도 바로 점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주시면 디터미넌트도 구하고 널 스페이스도 널 스페이스. PPT 보시는 것처럼 널 스페이스 아이겐밸류 아임 베터. 다음 i는 이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제로는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행과 열 개수 써주시면 되고요. 원스는 1로 다이아고날, 네, 대각선에 1, 2, 3 들어가는 3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행렬이 있어서 인버스 구하려면 행렬이 값이 커지게 되면 인버스 구하기 많이 힘든데 네, 심파일을 이용하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고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죠. 네, 함수의 크기가 아니 매트릭스의 크기가 커지면 네,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도 많이 까다로우니까 심파일을 이용하면 단한 줄만에 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참고 자료는 심파이 네, 공식 사이트 거의 참고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